안녕하세요. 네, 길드탑을 소음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이거 뒤에는 이불을 할 거기 때문에 뒷치까지 하지 않고 소음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소음이 보이시죠? 예, 옆으로만 소음을 깔고요. 예, 편편하게 되니까 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쓸어주면서 편편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안전핀으로 곳곳에다 찔러서 워킹풋으로 예, 누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션까지 안 하고요. 큼직큼직하게 워킹풋으로 박으려고 합니다. 워킹풋을 장착을 하시고 바늘 땀을 좀 널찍널찍하게 하는 것이 더 예쁘게 잘 나옵니다. 블록 하나마다 하나씩 누벼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블록 옆에 가장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누벼진 게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시접이 있는 부분 아니고 시접이 가지 않은 부분, 납작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 누비는 거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볼록볼록한 입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고기 선과 또 이렇게 제가 수성으로 표시해서 내려갈 것을 표시해놨는데요. 블록인 부분을 이제 다시 박아내려갑니다.
다 누벼진 탑을 이제 남은 솜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솜하고만 퀼팅된 밑에다가 제가 뒷질을 댔습니다. 네, 뒷질을 대고 뒷질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전통적인 퀼트 방식하고 좀 다르죠. 뒷지가 저는 붙어 있으면은 너무 납작해서 이불로 촉감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불로 쓸 것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한국 방식, 저기 호청, 이불 호청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제가 시침실로, 시침실은 아니지만 하여간 시침으로 전부 홈질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여기 하시던 거 보니까 거기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서리는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두번 접어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삼각형 접고, 한번 접고, 두번 접으면은 모서리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홈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박아보도록 손바느질로 하겠습니다. 장비를 마련하죠. 쪽가에와 볼모를 끼고 무기가 있어야 싸움에 나갑니다. 그리고 바늘 좀긴게 좋죠. 이렇게 호청할 때는 좁은 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튼튼하지만 긴 바늘.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면실 아니고 좀 튼튼한 실을, 재봉실이에요, 사실은. 나일론 실로 꾸미려고 합니다. 몇번 튕겨서 잘, 꼬아지지 않도록 실을 한번 튕겨주고요. 네, 모서리를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합니다. 이 뒤에 너무 실이 많이 나오지 않아야지, 잘때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밑에까지 물론 다 뜨기는 하지만, 밑에 부분에 널찍하게 뜬다고 해서 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사방을 전부 시침을 한 상태고요. 네, 뒤에는 이렇게 시침한 부분만 있고 밑에는 가운데는 이게 퀼팅이 되지 않죠. 네, 그리고 이렇게 블럭마다 누벼진 모습이 보이죠. 블럭마다 누벼져 있고, 네, 제가 노란 실로 해서 노란 게좀 보이고 있고요. 수성해 놓은 거는 전부 다물 뿌려서 지웠습니다. 남아 있으면 오래 지나면 변색이 된다고 합니다. 수성은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싱글 이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